오늘은 예천에서 추어탕으로 유명한 예천 추어탕 집에서 추어탕 한 그릇 하고 가겠습니다. 예천 추어탕 앞입니다. 전화번호도 있네. 추어탕, 예천 추어탕. 예천 추어탕을 한 그릇 먹고 가려고. 이쪽 오셨네. 다른 거 좀 가져와. 맥주에 소주 좀 소맥 한잔 해가지고. 약간 뭐가 이게 자연산 미꾸라지를 넣었다고? 자연산 미꾸라지. 요새 또 자연산 귀한데. 귀하지. 이건 뭐예요?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를 튀긴 거야? 야, 이게 별미네. 이게 아주 맛있어. 자, 튀김하고. 자, 안주 해가지고 한잔 해보세요. 야. 야, 이게 특이하네. 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꾸라지 튀김. 아, 여기 찍어가지고. 여기 꽃에 찍어서. 요거는 고추 튀김이고, 고추 튀김. 야, 이제 보글보글 끓입니다. 이거 한번 떠보세요. 응? 미꾸라지 있어? 있어. 미꾸라지. 어디 있어? 오, 여기 보이네. 오! 이야. 와, 이제 완전 유튜버세요. 와, 좋다. 맛있겠다. 이거 조금만 더. 미꾸라지 모양이 그대로 있네. 미꾸라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 모양이 그대로 있네요. 요, 그만. 골고루 먹어, 골고루. 아, 이거 많네. 와, 맛있다. 자연산 미꾸라지에 표고버섯을 넣어서 아주 향이 다르네, 이게. 밥을 말아서.